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동행하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도 열었습니다. 백석총회의 토대가 되는 백석신학원이 백석대학교 신학교육원으로 새 출발합니다. 백석대학교는 보다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강화하고 양질의 미래 목회자 양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호주의 무슬림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서 열방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5번 장로교회 사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통일연구소가 신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국제정세 속 남북 분단의 현 주소를 살피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성경 구절이자 한국교회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꺼낸 슬로건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12구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대형 참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을 되짚어보고 안전사회를 이뤄갈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55일간의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참사 책임자 처벌 관련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가운데 예장 통합총회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박가영 씨의 어머니 최선미 씨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울고 있는 자가 왜 우는지 알아보고 함께 행동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아이의 마지막을 모릅니다.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왜 그런 모습으로 왔는지. 이어 정확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진상규명에 나선 유가족과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울어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우는 방법은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기도와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작년 이태원 참사까지 모두 우리 사회가 잊을 수 없는 대형 사고입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외치는 목소리는 컸지만 참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특별조사위원회로 활동한 박상은 씨는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재난 대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문적인 재난조사,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과 유가족 모두의 신뢰 확보가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의 변화와 진정한 공적 애도도 가능해질 것이라 전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합의할 건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신뢰를 확보해서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게 할 건지, 이런 거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성이 이제.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오는 2월 4일 참사 100일을 맞아 광화문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며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목소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교회 침체가 지속되면서 미래 목회자 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를 꿈꾸는 지원자는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살리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목회자 양성 과정을 강화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인 백석대학교가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 과정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1976년 설립해 오늘날 예장 백석총회의 토대가 되는 백석신학원을 백석대학교 신학교육원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 백석신학원은 백석총회 인준신학교육기관으로 출발해 목회자 후보생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기독교 문화사역자와 기독교 상담, 사회복지 등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해왔습니다. 백석학원은 그동안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토대로 목회자의 영성을 무엇보다 강조해왔으며 신학을 학문으로만 접근하려는 목회자 양성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신학은 학문이 아님을 주창해왔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새 역사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이 우리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빠진 신학, 예수 생명이 빠진 목회는 죽은 나무와 별다른 게 없어요. 별도의 평생교육기관이던 신학원이 백석대학교 부설기관으로 통합되면서 백석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를 위해 신학, 실용음악, 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전공 과목들이 현장 수업과 일부 원격 강의 등으로 진행되며 평신도 사역자와 해외 선교사,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위해 세계 어디에서나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위 취득 후에는 백석대학교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우리 백석대학교 신학교육원은 말씀과 기도로 인재를 양성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 학점 은행제로 운영하는 일반 과목들 외에 채플과 또 그 인성 과목, 기독교 인성 과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사랑하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요. 미래 양질의 목회자 양성은 물론 바른 신앙인을 육성하기 위한 국내 기독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한국교회 미래를 향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호주의 무슬림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서 열방 선교의 비전을 꿈꾸며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5번 장로교회 사역 현장을 황세준 통신원이 다녀왔습니다. 시드니 서부의 5번. 무슬림 인구 비율이 38%에 달하는 이곳에서는 대형 모스크와 무슬림 기도처수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 기도처수 옆에 어울리지 않는 한 교회의 간판, 무려 117년 역사를 지닌 5번 장로교회입니다. 백인 중심이었던 과거 부흥의 역사를 뒤로한 채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종, 출신, 성별과 관계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이지만 한때 교회는 쇠퇴 속에서 재정 위기에 처하며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I heard that they wanted to sell the church. They said, "Well, we can't have no church here. We can't have a church with just five or three old people meeting together." 무슬림들이 주변 건물들을 매입하고 있었기에 교회가 모스크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성도 이탈과 사역자의 부재 속에서 교단마저 포기하려 했던 교회를 살린 것은 이기선 목사의 결단과 기도였습니다. 아, 이 교회들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런 교회를 살릴 수 없을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 주시고 비전 주셔서 제가 본부, 장로교 본부 담당자들에게 제가 사역 계획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분들을 설득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분들이 제 의견을 받아들이고 2017년 이기선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하며 함께 온 한인 동역자들이 매주 금요 철야와 거리 전도에 힘쓴 결과 지금의 다민족 교회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벽을 허물기 위해 각 나라의 전통 복장과 언어로 찬양을 나누는 축제의 밤을 열어 이웃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감격을 맛본 성도들은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So I found out that Jesus Christ was the true God. My country, Yemen, we don't have church. And my vision would be to build a church back in Yemen. They hate Christianity and Christians. So my vision for them is to know Jesus. They have to follow Jesus. They have to accept Jesus. So then they will come to know what is peace and what is love.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에스겔 골짜기의 기적처럼 폐쇄 위기에 있었던 교회에서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민족들을 다 땅끝에서 여기까지 또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지혜, 또 그분의 계획에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올해 새해맞이 풍경은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한 것 같습니다. 해외
상황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한인교계가 새해를 맞는 모습을 필리핀 윤열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의 신년기도회가 각 교단 대표자, 사역회장단, 그리고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선교회 현장이 열려가는 시점에서 고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필리핀과 선교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는 올해를 필리핀 선교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는 해로 삼고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제 선교 현장이 많이 열려서 저희들이 앞으로 선교해야 될 기대감이 큰데 특별히 50주년을 앞두고 많은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해서 연대해서 우리 필리핀 선교지가 정말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우리 필리핀 선교지가 재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각 선교단체와 모든 선교후원회가 또 합심하여서 이런 일에 잘 동참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필리핀 한인교회도 새해를 맞아 한껏 설 명절 분위기를 내봅니다. 설날의 민속놀이인 윷놀이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모두가 명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그 연합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2023년 필리핀 한인교계가 새로운 부흥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통일연구소가 신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국제정세 속 남북분단의 현주소를 살피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대화가 완전히 막혀 있을 때 민간 차원의 대화마저 막힌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 교계가 앞장서서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당국 간의 대화가 막혀 있을 때 민간의 교류와 협력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교계의 역할은 더욱 절실하게 중요해졌다. 교계가 앞장서서 인도주의 협력이나 민간 차원에서 교류 협력을 시작하시는 것이. 행사에는 장신대 임성빈 전 총장과 호남신학대 전 총장 노상영 교수, 교회협 이홍정 총무가 패널로 참석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온 한국교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의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이번 후원금으로 푸드박스 1,000개를 제작해 감리회 서울연회 소속 13개구 지역 결식아동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푸드박스는 지역 내 반찬조리 가게와 협력해 제작됐으며 아동들의 기호와 영양을 고려해 구성됐습니다. 감리회 이용원 감독은 더 가까이, 더 따뜻한 서울연회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첫 후원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지역사회와 아동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힘을 보태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아동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모아준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든든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설을 맞아 영등포 광야교회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세뱃돈을 전달했습니다. 광야교회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에게 떡국과 보쌈을 대접하고 떡매치기와 투호, 윷놀이 등 놀이 시간을 마련해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 더 이상 출구가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실천할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도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탤런트 김수미 씨가 기독교 방송 최초로 CTS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에 출연합니다.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김수미 편은 고단한 연예계 생활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린 김수미 씨가 50여 년 만에 신앙을 가지게 된 간증을 전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또 각종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신현준의 깜짝 전화 연결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김수미 편은 오는 30일과 2월 6일에 2부에 걸쳐 특별 방송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은혜 제1교회가 올해 첫 행복한 우리 동네 북콘서트를 오는 28일 개최합니다. 북콘서트에서는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독특한 팝아트 창작의 세계를 선보일 예정이며 은혜 제1교회 최원호 목사와의 토크쇼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G미션이 홀사모 후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G미션은 코소보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펼치다 2021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한태진 선교사와 홀로 남은 송혜진 사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평생을 헌신한 홀사모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에 동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루터 교회에서 역사상 첫 팔레스타인 여성 목사가 나왔습니다. 외신은 첫 팔레스타인 여성 목사인 셀리 아자르 목사가 예루살렘 구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대속자 교회에서 영어권 교인들을 위한 예배와 성경 공부를 인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정동제일교회가 서울 지역 결식아동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는 매년 성탄 헌금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대구 부광교회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농어촌교회와 미래자립교회에는 쌀을 베풀었는데요. 15년째 사역을 이어오며 지역을 섬기고 있는 대구 부광교회의 나눔 현장을 홍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제15차 사랑의 상자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구 부광교회는 17일 비전센터 주차장에서 전달식을 열고 대구 북구청과 관내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교회 등에 사랑의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은 많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행복이 깃드는 좋은 설날이 되고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명절 식재료와 생필품 등이 담긴 사랑의 상자 730개는 독거 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됐습니다. 또 농어촌교회와 미래자립교회 등 51개 곳과 목회자에게 쌀과 구제비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 부광교회 전 성도가 성탄헌금과 구제헌금을 통해 약 5,3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매년 성도들이 힘을 다했는데 올해는 성도들이 더 기쁘게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아이들 통장도 깨고 저금도 깨고 그래서 기쁘게 숨기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전달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위로로 격려로 또 큰 사랑으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받은 지자체와 교회들은 코로나 사태 등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지역을 섬겨온 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역 사회에 다소 소외되고 외소되어 있는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자금이나마 희망의 빛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런 위기 때에 힘을 내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부광교회는 사랑의 상자 나누기를 비롯해 무료급식과 집수리 봉사, 그리고 어려운 환우 돕기 등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2023년 경주시 기독교연합회를 이끌어갈 대표회장 이원목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자리에서 경주시 기독교연합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는 77개의 교회와 8개의 기관을 조직체로 연합하여 경주시의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 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사역도 준비하고 계시겠지요? 어떠한 연합사역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기본적인 사업으로는 부활절 연합예배와 성탄 트리 점등식 및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주 지역은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부흥이 미온적인 점을 감안하여 작년 12월에는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대회를 개최했는데 엄청난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올해 2월에는 청년부 각 교회 연합으로 동계 수련회를 실시할 계획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지역사회를 섬기고 공헌하기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였지만 우리 경주시 기독교연합회는 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였고요. 또 지역사회의 현안을 파악하여 경주시와 또 지역단체와 연합하여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기독교회 사회운동의 역사를 일깨우기 위한 3.1 독립 만세운동 기념석을 세워서 지역과 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독교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주의 부흥과 연합사역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과 기도 제목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경주시 기독교연합회는 나라가 어렵고 지역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기독교 복음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주시를 위한 기도회를 열어서 함께 기도했는데 올해도 이 기도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서 우리 경주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성으로 이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고요. 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갈 것입니다. 이 일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임원들이 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 경주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성으로 세워져 나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경주시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청년 세대의 부흥을 이루어 나갈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경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열심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살아야 앞으로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다음 세대, 나라 민족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비전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열심으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목사님 경주 교계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을 방문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대구시 수성구청과 지역방송사 세 곳에 각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2016년부터 매년 성탄 헌금 전액을 지역사회에 기탁해 왔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해외 372곳의 교회를 설립한 오대양 육대주 세계선교회가 신년 할례회를 열었습니다. 오대양 육대주 세계선교회 신대종 총재는 선교지의 현지 지도자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1,000명 후원의 확보와 500개의 교회 개척을 목표로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신년 예배에서는 오대양 육대주 세계선교회 고문 김상훈 목사가 설교를 전했고 이어 오대양 육대주 세계선교회 현황 보고와 선교 전략 발표 그리고 참석자 간증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월드비전 대구 경북 사업본부는 지역 인사와 후원회 등을 초청해 꿈꾸는 아이들 발대식과 신년 할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구촌 아이들을 웃게 만드는 일에 참여한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대식에서 월드비전 대구 경북 사업본부는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 등 두 곳과 꿈꾸는 아이들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기독교 지도자를 초청해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전회장 조은수 목사는 모세는 120세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며 건강이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와 구미시 복음화 그리고 지역경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새해 인사를 통해 덕담을 나누며 새해 사역을 축복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안 세상복입니다.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서울 도시가스 요금과 작년 열 요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번 달도 한파 때문에 다음 달 난방비가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새 학기부터 2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5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해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는 늘봄 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에 2,800만 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연휴 동안 2,800만 명가량이 이동해 지난해보다 7.4% 늘어났고 교통사고는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참여로 설 특별 교통 대책이 잘 시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의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지구 멸망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의 초침이 파멸을 의미하는 자정 쪽으로 10초 이동해 90초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핵과학자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 우려가 고조되면서 경고 수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친환경차가 15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친환경차는 159만 대를 기록했고 2022년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국토부는 친환경 차량이 내연 기관차보다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맞춤형 통계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돕는 안심 일자리를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5개 분야 1,600개 약자 지원 사업에 안심 일자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안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른 약자를 위해 일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안 세상복이었습니다.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곳곳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9일 오후에는 강원 영서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